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 열렸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장영하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봉주 박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신데 지금 굿바이 이재명 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서 국가 이재명 되겠죠? 머지않아 이제 오늘 네. 저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남시 그 김문기 등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예. 예, 이거 제가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네. 글쎄요, 워낙 개변을 늘어놓는 사람이라, 입만 열면 뭐 거짓말 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 네. 네. 오늘도 개변을 많이 늘어놨구만요, 보니까. 그러네, 네. 재판소도, 재판에서 이렇게 거짓말해도 오히려 위증죄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피고인은 네. 거짓말을 한다고 위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 위증죄는 이제 증인이 선사하고 거짓말할 때 위증죄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거짓말한다고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 요 변호사니까 요걸 아니까, 요렇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글쎄요. 근데 뭐 재판에서만이 아니라 네.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뭐 주장할 때도 그렇고 자기의 불리면 그냥 잡아떼기 일쑤잖아요. 네. 네. 그또 오늘 재판에서 얘기된 게, 그 이재명 측 변호사가 예. 오히려 재판장한테, 재판장님은 저를 아시나요? 안다고 할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건 글쎄 이제 어떻게 보세요? 안다는 부분이 이제 뭐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잘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장도 당연히 이재명 피고는 아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네. 안다는 것이 주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원래 주관적인 것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예. 머릿속에 들어가 볼수 없는 이상.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경험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개의 범죄는 그 과실범이 아니고 고의범인데 고의가 있다는 게 증명돼야 돼요. 네. 근데 이재명 논리대로 하면 고의범을 하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고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의 정황이라든지 뭐 네. 경험칙에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그 궤변을 늘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이가 그 김문기가 이제 그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그것이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걸 이제 그 덮기 위해서 이제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내가 그 김문기를 나는 안다. 아는데 도지사 때 알았지. 그 시장 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는 것을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아는 시점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게 그게 논점이군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마치 자기가 이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는 것이 쟁점인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느냐 모르냐하고 좀 측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러네요. 얘기냐면 김문기를 나는 알기는 안다. 근데 나는 도지사 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 알았냐도 이제 주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논리를 펴면 이재명이나 이재명 변호인 측 주장이 이제 맞는다고 볼 소지가 있지만 그건 궤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인 것은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은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 등에 의해서 이제 그 증명 그 증명된 걸 보고 유죄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고의범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한 것처럼 이제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문기와 접촉을 했고 같이 토론회도 했고 또 이제 김문기 처장을 이제 뭡니까 그 성남 이제 도시개발공사의 이제 직원으로 이렇게 지금 그 일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유동규 주장에 따르면 유동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애초에 그 호주에 같이 동행하기로 한 사람은 김문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진상 측에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 몰라서 부담이 된다. 다른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 그건 뭡니까?
이재명과 이재명 시장과 좀 아는 사람에서 마음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예.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동규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서 이 사람 정도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그 알았다. 이재명이가 이제 김문기를 알 것이다. 이런 정황을 이제 판단하고 그 저 김문기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호주에 가서도 이제 골프도 같이 치고 심지어는 무슨 뭐 낚시를 같이 갔다고 그랬나요? 어땠다고 그랬나요? 예. 호주에 가서 예. 여기 보니까 뭐 사장이 저 사진이 2,300여 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에 일부만 뭐 수사 목록에 뭐 35장만 넣은 것을 뭐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무덤 파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자기 사진으로 자기 무덤 파네요? 예.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35장만 제출이 돼 있으니까 네. 그거 이제 그 목록이 압수 목록이 전체가 다 기재가 돼야 되는데 네. 35장만 기재된 것은 문제다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네, 네. 재판장께서 피고인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다 제출해달라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네. 그렇게 전체적인 사진을 다 보면 물론 이제 김문기가 나와 있는 사진만 이제 제출을 한 것으로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제 판단으로는. 예, 왜요? 아, 그러니까 호주에서 어떤 일정을 하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 전체가 다 나오니까 아하. 아 그러니까 이제 호주 출장이 그 이제 유관상은 업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주된 것은 뭐 이제 그 출장보다도 가서 이제 뭐 그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외유성 출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텐데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아, 그리고 저 정민용이 김문기가 상급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한테 대장동 사업 보고하러 갈 때 같이 갔다. 김문기가 상급자고 예. 예. 그 정민용도 증언을 했어요. 이런 거는 아, 법정 예. 증언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한 저 뭡니까 위증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위증하면 위증죄로 예. 처벌받게 되죠. 네. 예. 그러면 정민용의 증언이 이것도 결정적일 수 있겠네요. 이것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 네. 관찰력의 한계, 또 고의적인 거짓말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대체로 네. 사람 말은 신뢰성이 좀 낮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이제 그 물증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그 누굽니까 정민용의 증언도 이제 도움이 되긴 되지만 사진보다는 신빙성이 낮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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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래저래 그 이번 재판 볼 때 결과가 굿바이 이재명이 될 수 있겠네. 왜냐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되면은 금배지가 날아가고 당 대표직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방탄이 다 날아가니까. 예. 아, 물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사실이 기소가 됐는데. 네. 김문기를 이제 그 안 시점이 언제냐? 네. 그 시장 때부터 알았느냐? 아니면 도지사 된 이후에 알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백현동 개발 그 4단계 정상향 해준 것이 네. 결국 이제 국토교통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네. 협박을 당해서 이렇게 정상향을 해줬다 하는 네. 부분인데 그 지금 뒷부분은 아직 제 심리가 안 되고 있는지 어떤지 그거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그야말로 빼박이죠, 그.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표현으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로 네. 판단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가서 전에도 제가 그 박사님 TV에 잠깐 그 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실 중에서 네. 아마 이제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다소간의 논란이 될 것이다. 네. 많이 논란이 될 것이다. 네. 그러나 그 백현동을 4단계 종상향 해준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냐 아니냐는 것은 거의 논란이 없이 뭐 그 당연히 인정될 거다 이런 취지로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은 다소간에 좀 유죄로 확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는 하지만 네.
이건 단정적으로 유죄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아, 있어요. 100%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그러니까. 그 4단계 용도 변경 상향해 준 거는 뭐 빼박으로 예. 거의 뭐 거의 100%라고 해도 100%. 과언이 아니다. 아하, 이렇게 예. 이제 판단이 저는 이제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법조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추론해보고 하는 네.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네. 제 말씀조차도 뭐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백현동의 4단계 종상향 관련 부분은 거의 뭐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고 예. 이것도 그 김웅 씨를 언제 알았느냐 그 시점에 관한 것도 유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는 하지만 예. 그거는 뭐 확실시 된다고 하기는 좀 조금 다소간에 좀 의문점이 예.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굿바이 이재명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장영하 변호사님이 직결해서 예. 굿바이 이재명 뭐 영화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이제 뭐 기회가 다음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굿바이 예. 이재명만이 아니라 예.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그 영화를 하면 예. 뭡니까 그 저 범죄 도시 아수라 예. 뭐 그 그거보다 훨씬 더 히트치고 아마 그냥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보다 예. 악역이 더 세죠 여기가 악역이. 아 그럼요. 아. 이거 도대체가 아마 그 아수라보다 더 리얼하고 아. 아수라는 그 어쨌든 가상이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실제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그거는 픽션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관련은 넌픽션이잖아요. 넌픽션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이제 그 충격이 예. 임팩트가 훨씬 더 큰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인데 진짜 굿바이 이재명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장영하 변호사님이 참 이재명 사건 초기에. 왜냐하면 이분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이재명과 그 초기에 그 뭡니까 시민단체 활동도 같이 하고 이 그리고서 이재명에 또 뒤어서 이재명에 대한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고 성남에서 이재명의 저지른 짓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도 썼고 아, 이재명은 절대로 뭐 이제 하여튼 이런 사람이라는 걸 예측을 다 했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굿바이 이재명 이제 시간이 제깍제깍 굿바이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굿바이 예 마칩니다.